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강공원을 둘러본 영상입니다. 우리는 금강공원 정문에서 출발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속 예술관 쪽으로 가서 해양자연사 박물관까지 둘러보고 공원 주차장 앞에 있는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맨 왼쪽 길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길 왼편에 있는 생각하는 대나무 숲길로 들어갑니다. 숲속에 체육공원이 나옵니다. 돌기둥이 있는 길을 따라가면 금어사가 나오는데 막다른 길이라서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돌기둥이 있는 곳에서 오른편 길로 나아갑니다. 가다가 길가에는 구한말의 종두법을 보급하는데 앞장선 지석영 선생의 공덕비가 있네요. 그런데 지석영 선생이 동래 부사를 지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가다가 왼편 길을 따라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는 성인 왕복 요금이 9,000원이군요. 케이블카는 매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멀리 해운대까지 보이네요. 승강장에 내리면 식당과 매점도 있습니다. 상부승강장에서 조금 아래 큰 바위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 봅니다. 우리는 다시 상부 승강장 부근으로 올라와서 약 250m 떨어진 전망대까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전망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봅니다. 멀리 해운대 앞바다도 보이네요. 저 봉우리는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입니다. 우리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부산 민속예술관을 지나서 금강공원의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후문에서 육교를 건너면 바로 금강공원 주차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